이렇게 바위산인데 아기자기한 모양의 바위들이 모여 있어서 그 보는 또 그 재미가 또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수락산 바위 만나러 가볼까요? 아, 여기예요? 진짜 치마폭을 쫙 펼친 것 같아요. 꼭 치마 주름 치마처럼 주름 잡혀 있죠. 손가락 이렇게 손 주먹 찐 거기도 해요. 아 그렇기도 하네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 하강 바위를 들고 있습니다. 우와 무거워요. 빨리 찍어주세요. 네. 멋있어요 멋있어. 와 힘세다. 여기 산에 올라오니까 없던 힘이 막 생기고 있어요. 산이 주는 선물. 산이 주는 선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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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올라야 제맛. 바위는 재밌게 사진 찍어야 제맛이라나 뭐래나. 이게 종바위예요? 어 진짜다. 이거죠. 종바위. 이거. 딸랑딸랑. 그리고 저 위에 아기 코끼리. 우와 진짜다. 아기 코끼리가 바위 큰 바위에 딱 앉아 있는 것 같아. 와 신기하다. 여기 올라와야만 보일 수 있고 또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지하철로 가까이 와서 수락산에 오르면은 이렇게 아주 기암괴석을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서울 사람은 참 행복하죠. 이런 자연적인 이런 아름다운 이 경경을 뭐 그림이나 사진이 아니라 진짜 눈으로 보잖아요. 이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다니. 산에 올라야만 이걸 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주말에는 산에 가야 돼요. 그죠. 멋진 전망과 함께 철모바위, 배낭바위, 저 멀리 독수리바위도 눈에 담고 이제 태극기 펄럭이는 수락산 정상으로 향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는 모두가 친구. 만나면 인사를 해요. 선생님은 그 대학교에서 또 네. 등산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서울여대에서 계절 스포츠 등산 강의를 한 6년 정도 했죠. 네. 그리고 여자 대학생들이 미래에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자녀도 낳을 수 있는데 그쵸? 그 여성들이 결국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오르면서 그 모든 에너지를 자녀들한테 교육시키고 같이 함께 하면은 앞으로의 자녀들에게 그렇죠. 함께 네.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사회의 건강한 힘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여자들이 산에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쵸. 생각해요. 몸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건강해지니까 그렇죠. 또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되돌아오는 등산의 힘. 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수락산 주봉. 우와, 좋다. 정상이야. 정상. 한반도 모형으로. 진짜. 이 비석이 한반도 모양이에요. 637m. 한반도를 닮은 작은 정상석이 소박하게 놓여있는 수락산 정상. 또박또박 쓰여있는 글씨체도 멋스럽기만 합니다. 아, 여기가 진짜 정상이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한번 안아줘야지.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수락산으로 오세요. 아름다운 수락산, 기암괴석의 수락산. 우와! 주말에 꼭 수락산에 오세요. 수락산 정상에서 도심의 풍경을 한가득 담고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오늘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자, 이제 송골송골 씨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기차바위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차 타는 거예요, 저희? 네, 그렇죠. 칙칙폭폭, 칙칙폭폭. 줄 잡고. 좋아요.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 그 이름도 유명한 수락산 기차바위에 도착했습니다. 60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경사. 기차바위의 위험은 실로 대단합니다. 선생님, 여기 와보셨어요? 네, 와봤죠. 어때요? 옛날에는 기차바위라고 안 하고 홈통바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진 않고 주로 많이 올라왔죠. 선생님 근데 저 네. 밑에 보니까 진짜 무섭다. 경사가 좀 있죠. 네. 근데 로프가 있으니까 로프만 잘 잡고 로프만 놓지 않으면 돼요. 잘 잡고 내려가면 돼요. 기차바위는 하단부터 바위 정상까지
한 줄기 홈통이 길게 패여 있어 홈통 바위로도 불리는데요. 홈통 양 옆으로 로프가 설치되어 있어 붙잡고 오를 수 있습니다. 노약자나 초보자를 위해 안전한 우회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 보면 턱이 있잖아요. 네. 요 턱에서 요걸 잡고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그냥. 아, 그냥 그렇게 계속이요? 밑에 박으면서 이거 발 가운데 넣어도 되고 이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 편한 대로 해요, 이렇게. 난 어디로 가지? 안녕. 조심해서 내려. 벌써 중간까지 가셨어. 여유만만 순식간에 내려가 버리고 이젠 송글송글 차례. 과연 잘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송불가 멘트부터.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 어떡하지? 밑에 내려 보면서 가야 돼요? 아 진짜 무서워. 엄마 무서워. 어떡해. 엄마 나 손 누우면 어떡해. 손 떨려. 후두그려. 착하게 살게요. 하느님 부처님 어떡하지. 조상님 어떡해. 아 산신령님 착하게 살게요. 어떡해. 진짜 악마 PD. 진짜 때리고 싶어. 얼마나 왔어요? 싫어요. 악마 PD. 서울에 간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아이고 되게 무서워. 어떡해 여기. 안전 제일. 심장이 약하신 분들,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주저 말고 우회로를 이용하세요. 어떡해. 나 위로 갈까? 위로 갈까? 어떡해.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무서워. 이거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당분간. 진짜 무서워. 이제 기차 바위로 내려간 지 좀 된 것 같은데요. 다 왔어요? 와 아직도 멀었어. 어떡해. 나 왔어. 심장이 쿵쾅쿵쾅 난리가 나고 초보자에겐 어려울 수도 있는 만만치 않은 기차 바위. 송글송글 씨 오늘 수락산 제대로 만났습니다. 선생님 계시죠? 목소리 가까이 들리지 이제? 거의 많이 온 거야. 코앞에 계세요? 코앞에 있어. 진짜 뒤에 계세요? 계속 내려와. 네. 근데 이거 내려가도 끝이 없어. 그래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 어느새 기차 바위 끝에 다다랐습니다. 선생님! 응? 어? 옆에 응? 계시네? 바로 옆에. 조금만 더 내려오세요. 네. 무서웠어요. 이거. 다리 후들거려. 나 죽어. 선생님. 나 죽어.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와 저기 또 있어요. 와 여기 진짜 대박. 여기 대박. 이거는 놀이공원 뭐 자유로드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여기 오시면 돼요.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 그냥 여기 오세요. 수락산 오세요. 와 30년 인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어요.